제 5장 삼상 교로회로입니다. 자, 일단은 이 상이란 개념부터 먼저 잡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상이란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코일 뭉치를 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철심이 요래 있으면은 철심이 요래 있으면은 이게 코일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그 초등학교 때 보면은 전자석을 만드는 기억이 나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보면은 저기 이제 철심인데 못에 에나멜선을 감아서 건전지를 연결하면은 저기 전자석이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코일 한 뭉치를 뭐라는가 하면 일상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코일 한 뭉치를. 자, 그러면은 이 코일 한 뭉치 갖고는 전자석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 뭐 유도작용을 한다든지 아무 역할을 안 한다 이 말. 그래서 일단은 요 코일 한 뭉치 갖고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자, 그래서 요 코일 한 뭉치를 일단 일상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상.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철심을 동그랗게 이렇게 감아봤습니다. 동그랗게만 그려봤습니다. 철심을. 저 철심을 뭐라는가 하면은 솔레노이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 철심을 동그랗게 만들었다 해서 저거를 환상 솔레노이드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여튼 우야든 간에 전 철심이다. 모시를 해야 됩니다. 못을 뭐 동그랗게 만들었다 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니까. 자, 이번에는 여기에 코일을 한번 감아보겠다. 여기에 코일을 감아보면은 요 코일을 감아서 내가 건전지를 똑같이 연결하겠습니다. 아까 똑같이. 그러면은 저기 바로 전자식이다. 그래서 코일 한 뭉치를 일상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코일 한 뭉치 갖고는 어떤 작용도 못하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코일 한 뭉치를 더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코일 한 뭉치를 더 감아 보자 이렇게 더 감아 보면은 왼쪽이 지금 코일에만 건전지를 연결해 놨고 오른쪽에 있는 코일에는 건전지를 연결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코일에 건전지를 연결하니까 전자석이 되겠죠. 전자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와 같이 자력이 나온다. 자력이. 이 자력이 나와갖고 오른쪽에 있는 코일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줘서 오른쪽에 있는 코일에 전압을 유도를 하더라는 뜻입니다. 이 나중에 자기하게 살겠지만은 저거를 파라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만 건전지를 연결했는데 비해서 오른쪽에 유도작용에 의해서 왼쪽에 자력에 의해서 유도작용에 의해서 오른쪽 코일에 전압이 유도가 되더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최소한의 코일이 두 뭉치가 있어야 어떤 유도작용을 하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일 한 뭉치를 일상 그러면 코일 두 뭉치가 이상이다. 이상. 자, 이상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일 두 뭉치가 있어야 되니까 저 코일 두 뭉치를 이상이라 안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상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를 이상이다 라는 말을 안 하고 단상이다 라는 말을 한다. 자, 그래서 저 단상 이제 앞으로 이상해야 됩니다. 이상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상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 코일 두 뭉치 갖고는 힘이 모자라더라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기중기라든지 이런 걸 아주 무거운 물체를 끌어올린다든지 뭐 이럴 때는 코일 두 뭉치 갖고는 힘이 모자라더라. 그래서 힘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코일 한 뭉치를 더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코일 한 뭉치를 이와 같이 코일 한 뭉치를 더 감아주면은 이게 코일 세 뭉치니까 코일 세 뭉치니까 요걸 뭐라는가 하면은 삼상이다 라는 말을 한다. 그래서 코일 세 뭉치를 삼상이랍니다. 그럼 코일 여섯 뭉치를 육상, 뭐 코일 열두 뭉치를 십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이란 거는 코일 한 뭉치를 말하기 때문에 아무 작용도 안 합니다. 일상 갖고는 안 되고, 최소한의 코일 두 뭉치 이상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코일 뭉치를 상이라 한다. 상. 다음에, 코일 한 뭉치를 일상, 코일 두 뭉치를 이상, 코일 세 뭉치를 삼상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삼상이라는 뜻을 이제 알 수가 있다 이 말. 그럼 여기 보면은 다음 두 번째 평형 삼상이다. 이번에 평형 삼상해도 되고 대칭 삼상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평형 삼상 또는 대칭 삼상이라는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압의 만약에 평형 3상 교류 전압이라고 이야기하면은 A상 우리 3상 이름을 정해야 됩니다. 3상 이름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은 A상, B상, C상이라고 정하겠다. 3상의 이름을. 자, 그래서 3상의 이름은 A상, B상, C상의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평형 3상이라는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각 상에, 그러니까 A상의 전압, B상의 전압, 다음에 C상의 전압, A상의 전압, B상의 전압, 다음에 C상의 전압의 일단 크기가 똑같습니다. 요 세 개가 크기가 똑같아요. 크기가 똑같고, 그 다음에 각도가 똑같이 이렇게 120도의 각도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평형 3상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평형 3상의 그림인데 A상, B상, C상의 크기가 똑같고 그 다음에 위상이 똑같이 120도씩 이룬다면은 요 중심에 있는 점은 어디론가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이동을 안 하겠죠. 평형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세 힘의 평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중학교 때는 뭐라 했는가 하면은 이거를 무게중심이다라는 말을 했다, 이 말. 그래서 공학에서는 저 세 힘이 평형이 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A상, B상, C상이 전압의 크기가 똑같고, 전압 같으면 아마 전류도 상관없습니다. 전류 같으면 전류의 크기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압을 균잡아보면은 A상, B상, C상의 크기가 똑같고, 다음 위상이 120도씩 차이 나는 것을 평형 3상이다 또는 대칭 3상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전압 같으면 전류, 전압 같으면 전압, 전류 같으면 전류,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3상의 이름을 A상, B상, C상이라고 정했는데, 자, 여기서 항상 우리가 A상을 딱 기준 잡아야 됩니다. A상을 딱 기준 잡아갖고 기준을 잡아서, 그 다음 B상, C상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A상을 기준 잡아서 B상, C상을 시계 방향으로 B, C 이런 식으로 정한다. 이거를 뭐라 하는가 하면은 상순을 A, B, C로 한다라는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상순을 A, B, C로 한다라는 말을 하고, 저거를 뭐라 하는가 하면은 정상이다라는 말을 한다. 그 다음에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은 A상을 기준 잡아서 B상, C상을 시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정하는 거를 뭐라는 거면 역상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상성분은 불평형이 됐거나, 불평형이라는 것은 크기가 다르거나, 즉 A상, B상, C상이 크기가 다르거나 또는 고장 또는 이상현상이 발생할 때만 역상성분이 나타나고, 고장이 안 났다든지 이상현상이 없고 없을 때는 정상밖에 안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A상을 유지하면서 B상, C상을 시계 방향으로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하고, 그 다음 크기가 똑같고 위상이 120도 차이라는 것을 뭐라는 거면은 평형 3상 또는 대칭 3상이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형 3상 교류 전압의 순시치입니다. 순시치. 순시치인데, 우리가 앞에서 할 때 약속을 했죠. 순시값은 필기체 소문자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압을 V 또는 E라 표시해도 좋습니다. 전류는 소문자 I로 표시해야 되겠죠. 다음에 C로치는 인쇄체 대문자로 표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압 같으면 E, V 또는 전류 같으면 I,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평균치는 Average라는 뜻으로 전압 같으면 V, AV, EAV 이렇게 표시하고, 다음에 전류 같으면 IAV 요리에 표시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르시는 맥시멈이라는 뜻으로 전압 같으면 VM, EM 또는 전류 같으면 IM 요리에 표시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평형 3상 교류 순시치죠. 순시치니까 소문자로 표현해야겠다. 뭐 V를 해도 되고 E를 해도 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A상을 딱 기준 잡는 데서 A상을 딱 기준 잡으니까 이게 이 A가 A상의 순시치의 교류전압의 순시입니다. EM sin omega t다 라는 말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B상의 순시값은 A상보다 위상이 B상이니까 A상의 위상이 240도 앞선다 라고 해도 되고 120도 진다 라고 해도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위상을 한번 딱 보니까 A상을 딱 균잡았습니다. A상을 요래 딱 균잡아 보니까
어찌 되는가 하면은 A상을 딱 준다 보면은 B상은 A상보다 240도 앞선다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거꾸로 말하면은 120도 뒤진다라고 해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C상은 A상보다 위상이 120도 앞선다라고 해도 좋고, 다음에 240도 뒤진다라는 말을 표시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120도 앞선다는 말이나 240도 뒤진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고, 240도 앞선다는 말이나 120도 뒤진다는 말이나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상을 딱 균잡아 보니까, 이제 B상은 A상을 딱 균잡아 보니까, A상을 균잡아 보면은 B상은 A상보다 위상이 120도 뒤진다 해도 좋습니다. 그럼 플러스 3분의 4파 해야 되겠죠. 저 대파이는 라디아니까 120도입니다. 120도를 기준으로 잡아보면은 B상은 A상보다 240도 뒤지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C상은 A상에 비해서 120도 앞선다라고 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말하면은 240도 뒤진다라는 말을 해도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표시를 다르게 한번 표시해 보면, 요거는 EM의 사인의 오메가 T보다는, 요거는 120도 뒤진다라는 말을 썼지만 요거는 240도 앞선다라는 말을 하고 똑같아 이 말이죠. 노래 표현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240도 앞선다는 말이나 120도 뒤진다는 말이나 똑같아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상은 A상보다 120도 앞선다 이래야 되겠죠. 120도, AM은 사인의 오메가 T, 이게 A상인데 A상보다는 플러스 3분의 2파이 120도 앞선다 라는 말을 해도 좋고, 다음에 240도 뒤진다 라는 말을 해도 좋다. 저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3상의 벡터를 표시할 때 전압도 좋고 전류도 좋습니다. 항상 A상을 딱 기준 잡아갖고 B상, C상은 시계방향으로 BC 열의정황을 정상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요거를 상순을 ABC로 정한다 라는 말을 한다 이 말. 자, 그러면 우리 3상이니까 위상이 120도씩 차이 나는 것을 계속 120도 차이 납니다. A상과 B상, C상 똑같이 120도씩 차이 나는데, 이런 120도씩 차이 나는 것을 계속해서 뭐 120도 각도를 표시하든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너무 귀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용어로 약속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실기시험까지 나오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용어를 한번 봅시다. 용어를 우리가 단위원을 그리겠다. 단위원을 자 단위원을 그립니다. 단위원을 자 여기에 우리가 허축 이미테이션이죠. 플러스 J 90도 앞서면은 플러스 J, 다음에 90도 뒤지면은 마이너스 J랍니다. 요거를 우리 실수축이라 하자. 실수축을 하고 저거를 이미테이션 허수축이라 한번 보자. 그래서 저기 단위원입니다. 단위원이란 뜻은 크기가 1이다. 크기가 이거는 플러스 J이고 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J가 되겠죠. 그럼 크기가 항상 1입니다.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단위원,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렸다. 원을 그려서 원은 360도입니다. 360도, 360도 나누기 3만 120도씩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120도 위상 각도로 표시해보자. 여기 똑같이 120도씩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 120도가 되겠죠. 요거도 120도. 다음 요거도 120도. 요거도 120도 이래 됩니다. 자, 그래서 단위원에다가 120도 각도를 가지고 저렇게 정해놨다 이 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약속을 한 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약속을 하는가 하면, 앞으로 120도 위상이 앞서는 것을 A라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0도 위상이 앞서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120도 이렇게 120도 위상이 앞서는 것을 앞으로 A라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자 이 말이죠. 위상이 120도 앞서는 걸 A라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240도 앞서는 거를
240도 앞서는 거를 앞으로 A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60도 앞서는 거를 가면은 A3승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을 하는데 A상, B상, C상이 120도 각도로 위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약속하는가 하면은 A란 뜻은 위상이 120도 앞서는 걸 의미한다. 그 다음에 A제곱이라는 것은 위상이 240도 앞서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A3승이라는 것은 위상이 360도 앞서는 걸 의미한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보면 A라는 뜻은 우리가 A라는 뜻은 위상이 120도 앞서는 걸 의미한다는 뜻이다. 그죠? 이래 보니까 A3승은 1이 됩니다. 그러면은 1이 왼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A3승 마이너스 1이 제로가 됩니다. A3승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제로가 되더라. 이래 되겠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찌 되느냐 하면은 왼쪽은 A3승 마이너스 1이 제로입니다. 자, 이래 되면은 저거는 A에 관한 3차 방정식이다 이 말. 그래서 앞으로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3차 방정식을 풀 수가 없다는 뜻이죠. 2차 방정식은 인간이 풀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냐면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이기 때문에. 근데 3차 방정식도 특수한 어떤 형태는 우리가 인수분해나 또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A3승 마이너스 1은 1은 1의 3승이 되죠. 이걸 인수분해하면은 A-1,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 있다, 이 말이. 자, 그렇다면은, A3승 1이지, A는 1이 아니겠죠. 요거는 1이 아니다, 이 말이. 요거는 제로가 안 됩니다. 그럼 이 방정식 승리해보려면 이게 제로 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 그렇다면은,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제로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기 때문에,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약속을 한 게 있다. 약속을 A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위상이 120도 앞서는 것을 의미하더라. A라는 뜻은 위상이 120도 앞서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A제곱이라는 뜻은 위상이 240도 앞서는 것을 의미하더라. 지금 요리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 약속한 것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지. 그래서 A상을 항상 기준 잡는 데 있죠. A상을 항상 기준 잡으면은 A상의 크기가 2입니다. 크기가 2고 각도가 0도다. 그래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각도가 0도가 되는 거죠.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0도가 되고, 그 다음에 B상은 A상보다는 240도 앞선데도 되고 120도 뒤인데도 됩니다. 240도 앞선다는 말을 써도 되고 120도 뒤인다는 말을 써도 된다 이 말. 그러면 아까 약속한 240도 앞선다는 말 대신에 A제곱을 써도 되더라. 그래서 요거는 A제곱의 2다 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A제곱은 240도 앞선다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C상은 A상보다 120도 앞선다 라고 해도 되고, 앞에 말했죠. 120도 앞선다 해도 되고, 거꾸로 말하면은 240도 뒤진다 라는 말을 해도 된다 이 말. 그런데 조금 전에 약속했잖아요. 120도 앞선다는 것을 A라 표시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A이다라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A는 위상이 120도 앞선다는 걸 표시하기니까 저렇다 이 말.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A에 관한 것을 복습해 보면은 A3승은 1입니다. 근데 A는 1이 아니죠.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제로 되는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갖고 연립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니까 A에 관한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이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라는 이런 공식을 잡아보니까 A라는 뜻은 A의 위치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고 A제곱이라는 뜻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J2분의 루트 3을 의미한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저거를 반드시 물론 시험에도 나왔지만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A는 위상이 120도 앞선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A 값을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2분의 루트 3이고 A제곱이라는 뜻은 위상이 240도 앞선을 의미하는데 그 값을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2분의 루트 3이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내가 코일 한 뭉치를 1상이라는 말을 했고, 코일 두 뭉치를 2상이라는 말을 했고, 코일 세 뭉치를 3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코일 세 뭉치를 어떤 모양으로 연결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Y 모양으로 결선을 하겠다. 이걸 Y 결선이라고 하고, 다음에 삼각형 모양으로 결선을 하겠다. 이걸 그리스 문자로 델타가 되겠죠. 델타 결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삼상 결선은 Y 결선 아니면은 델타 결선밖에 없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Y 결선하고 델타를 연해서 반드시 기본적인 사항은 꼭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풀어도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요거를 모르면은 삼상에 대해서 개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첫째 Y결선입니다. Y결선. Y결선은 Y모양이 별 모양같이 생겼다 해서 저거를 한문으로 별성자를 따서 성형결선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별을 영어로 스타가 되겠죠. 스타 커넥션, 스타 결선이다 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Y결선인데 코일 세 뭉치가 저 그림과 같이 Y 모양으로 연결, 결선이 됐다 해서 이거를 우리가 Y 결선이라는데,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한 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하고 나는 필기든 실기든 끝까지 이런 약속을 지킵니다. 내하고 약속한 거는, 자, 어떻게 약속을 하는가 하면은, 코일 뭉치를 상이라 했다는 뜻입니다. 코일 뭉치를 상. 그래서 전압은 V라 표시해도 되고, 다음에 E라 표시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부터 내가 약속을 하자면 상인데, 자, 이 코일 뭉치가 상입니다. 이 상에 요 상 양쪽에 코일 양쪽에 걸리는 전압을 앞으로 E라 표시하기로 하자. E라고. 그래서 저거를 앞으로 이름을 상전압이다라는 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상전압. 코일 양쪽에 걸리는 전압을 상전압이라 하기로 약속을 하자 이 말이. 자, 그다음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상전류로 하기로 하고, 요 코일은 전류 요거를 상전류로 하기로 하고, 앞으로 IP라 약속하기로 하자. 자, IP. 물론 P라는 뜻은 우리 상을 페이스라 합니다. 한문으로 말하면은 서로 상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상을 페이스라 한다. 그래서 우리 상전류를 IP라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일 양쪽에 걸리는 전압을 상전압이라 하기로 하고 E라 표시하고, 다음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상전류로 하기로 하고, 다음에 IP라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여기 A 코일이니까 A 상의 전압 EA, 그다음에 여기 B 코일이니까 B 상의 전압 EB, 다음에 요 코일이 C 상이니까 여기 A 상이고 여기 B 상이고 여기 C 상이니까 C 상의 양쪽에 걸리는 전압을 EC 이렇게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코일 양쪽에 걸리는 전압을 상전압, 다음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상전류로 했기 때문에 상전류를 IP라 표시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죠. 따라서 A상에 흐르는 전류를 IPA, B상에 흐르는 전류를 IPB, 다음에 C상에 흐르는 전류를 IPC 요래 표시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에 흐르는 전류를 앞으로 선전류로 하기로 하자. 선에 흐르는 전류를, 자, 요게 선에 흐르는 전류가 있죠. 여기에 선에 흐르는 전류를 앞으로 I라 표시하기를 하자 하는 뜻입니다. 다음에 선하고 선 사이 걸리는 전압을 앞으로 V라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에 흐르는 전류를 I라 표시하기로 하고, 다음에 선하고 선 사이 걸리는 전압을 V라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자 이 말이지.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A선이니까 A선에 흐르는 전류를 IA, 여기 B선에 흐르는 전류를 IB, C선에 흐르는 전류를 IC 이렇게 표시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A선하고 B선 사이 전압을 VAB, B선하고 C선 사이 전압을 VBC, C선하고 A선 또는 A선하고 C선 사이 전압을 VCA 이렇게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자는 뜻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면 이제 개념을 안 헷갈리도록 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 약속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표현을 저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전압을 E, 상전류를 IP, 순간전압을 V, 다음에 선전류를 I라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도록 하자. 자, 그럼 이제 Y결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요거를 꼭 해놔야 됩니다. 요 개념을 알아갖고. 자, 첫째는
요 상열은 전류가 흘러가서 선으로 갑니다. 똑같죠? 직렬이니까. 자, 그래서 Y 결절에서 첫째는 선전류하고 상전류가 같습니다. Y 결절에서는 첫째는 선전류하고 상전류는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애아들께서 선전류하고 상전류 같더라. 자, 그 다음에 전압을 한번 봅시다. 코일의 전압은 상전압이죠. A상의 전압, 그 다음에 여기 B상의 전압이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선하고 선 사이 전압이 선간전압이 되겠죠. 그러면 A선하고 B선 사이 전압은 요 사이 전압입니다. 요 사이 전압은 요 사이 전압 플러스 요 사이 전압의 합이다 이 말이지. 따라서 선간전압하고 상전압의 크기는 다릅니다. 선간전압이 더 크겠죠. 얼마나 더 크냐. 그래서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크기가 루트 3배 더 크더라 이런 뜻입니다.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크기가 루트 3배 더 크더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상은 선간연합은 상연합보다 위상이 30도 앞섭니다. 선간연합은 상연합보다 위상이 30도 앞선다. 자, 요거 한 개만 내가 증명을 한번 해보면은, 한 개만. 이래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항상 요걸 2A. 다음에 120도 위상을 가지고 2B. 다음 20 요래 정한되어 있습니다. 항상 A상을 기준 잡아갖고 항상 A상을 기준 잡아서 2A, 2B, 2C를 시계 방향으로 B, C 요래 간다고. 지금 삼상평행입니다. 그림은 그려도 그렇지 크기가 똑같고 위상이 120도 차이 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자,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승간전압 VAB는 A상의 전압하고 B상의 전압의 벡탑이다 이 말. A상의 전압하고 B상의 전압의 벡탑입니다. 자, 그럼 A상을 항상 기준 잡으니까 요거는 그냥 2A가 똑같겠죠. 자, 벡탑을 한번 그려볼게요. 2A 플러스 20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플러스 20이라는 것은 A상의 전압하고 B상의 합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20이라는 것은 B상의 전압은 A상에 비해서 어떻다는 말입니까? A상에 비해서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선간연합 VAB란 뜻은, 선간연합 A선하고 B선 사이 전압이란 뜻은, 요래 되겠죠. 요 사이 전압이죠. 요 사이 전압은 요 A상의 전압하고, 다음에 B상의 전압의 합이다, 이 말이에요. A상의 전압하고 B상의 전압의 합이 바로 VAB가 되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A상을 딱 기준 잡아보면은 B상은 A상하고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죠. 방향이 반대라는 뜻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를 씁니다. 빼기를. 그래서 벡터에서 마이너스나 빼기는 방향이 반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A상의 전압하고 B상의 전압의 합인데 B상은 A상에 비해서 A상의 균형을 방향이 반대더라. 자, 따라서 방향이 반대해서 이 플러스 2B죠. 여기 바로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반대 마이너스 2B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벡터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요 벡터하고 요 벡터하고 평행사배정을 그려서 대각선의 길이가 두 벡터의 합이 되더라. 이게 바로 VAB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루트 3배가 되고 위상은 A상을 딱 뒤잡아 보니까 저기 정확하게 말하면 30도가 되겠죠. 120도에서 반 올라오면 60도, 60도에 평행사배니까 반 올라오면 30도가 안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120도니까 120도 쫙 올라오면 반이니까 60도, 60도에 반이니까 30도가 되겠죠. 세타가 30도입니다. 그래서 선간전압 VAB가 상전압보다는 위상이 30도 앞서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연기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Y결절에서 꼭 세 가지를 꼭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첫째는 뭘 암기해라 이런가 하면은 선간연합은 상연합의 루트 3배더라. 자, 요거를 이제 기호로 표시해보면 이죠. V는 E 상연합보다 루트 3배나 더 크더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꼭 해놔야 됩니다. Y결절 세 가지. 자, 다음 두 번째는 선전류하고 상전류는 같더라, 크기가. 그래서 내가 두 번째는 선전류하고 상전류는 같더라, 이래 되겠다, 그죠?
다음에 세 번째는 승관연합은 상연합보다 위상이 30도 앞선다 이 말. 저걸 표시해 보면은 승관연합은 크기는 상연합의 1·3배가 되지만은 위상은 30도 앞선다. 요래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승관연합을 V라 약속하기로 했죠. 승관연합은 크기는 √3이 상연합보다 √3이지만은 플러스 30도 위상이 상연합보다 상연합을 0도를 잡았죠. 기준 잡으니까 상연합보다는 위상이 30도 앞서더라.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와이 세 가지 다시 한 번 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첫째는 승관연합은 상연합의 √3배다. 크기가. 두 번째는 선진료나 상진료는 같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승관연합은 상연합보다 위상이 30도 앞선다. 이걸 꼭 암기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삼각결선 또는 델타결선이라고 한다. 자, 삼각결선을 해도 되고 델타결선을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코일 세뭉치를 삼각형으로 연결하겠다 하는 것을 삼각결선 또는 저걸 그리스 문자로 델타 결선이다 라는 말을 한다 이 말.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델타 결선에서도 반드시 암기를 해놔야 합니다. 세 가지를 첫째는 승관연합하고 상연합이 같습니다. 첫째는 승관연합하고 상연합이 같더라. 자, 그래서 요게 A선하고 B선 사이 걸린 전압, 요 전압이죠. 요 전압하고 A상의 전압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에서는 승관연합하고 상연합이 같다. 아까 Y 결선에서는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겠죠. 자, 그 다음에 전류를 한번 봅시다. 이게 A선의 전류를 IA, 선전류 흘려갖고 요리 나눠지고, 요리 나눠지겠죠. 그러면 A상의 전류하고 C상의 전류 합인데, C상 원래 요래 요 방향 과연 올라오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다. 그죠? 따라서 A선의 전류는 A상의 전류하고, 다음 C상의 전류합인데 C상은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더라. 이래 표시해야 한다 이 말이지. 저거를 연합 벡터로 그려보면 되겠다. 그죠? 아까 전에 Y선 그릴 때 마치 똑같이 벡터를 그려보니까 크기가 루트 3면 하더라. 자, 따라서 두 번째는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되더라는 뜻입니다. 선전류는. 자, 다음에 세 번째는 위상은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위상이 30도 뒤진다라는 표시다 이 말. 이것도 아까 전에 그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요거를 내나 전압 대신에 전류로 하면 되겠죠. 전압 대신에. 자, 요거를 내나 A선의 이런 전류. 아, A상의 이런 전류. 항상 상을 균잡아야 됩니다. B상의 이런 전류. 다음에 요거를 C상의 이런 전류라고 하면은 자, A선이라는 전류는 A상의 전류하고 마이너스 IPC죠. 여기 마이너스 IPC 다이벨. 그래서 요거 두 개의 합이니까 평행 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의 길이가 두 백대 합이랬죠. 여기 바로 IA더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선전류 위상이 상전류보다 위상이 30도 뒤고 크기는 루트 3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델타 결선에서도 꼭 세 가지를 알아야 되겠다. 세 가지를. 자, 첫째는 승관연합하고 상연합이 같더라. 해보니까 승관연합하고 상연합이 같더라. 다음에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크기가 루트 3배 더 크더라. 다음에 세 번째는 선전류 위상은 상전류보다 위상이 30도 뒤집니다.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위상이 30도 뒤진다. 자, 요거를 표시해 보면 선전류는 크기는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되지만 위상은 30도 뒤지더라. 요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크기가 루트 3배 더 크고 위상은 30도 뒤지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Y결선 세 가지, 그 다음에 델타결선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암기를 해야 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도 가고 저 세 가지를 모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삼상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